뉴스 제목이 풀먼 핫도그 하나 어디 갔냐? 봉지 뜯었다가 깜놀이다. 이게 지금 현재 뉴스 제목입니다. 좀 황당하기도 하죠. 갑자기 핫도그가 하나 사라졌다고 하니까 당연히 황당하죠.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저러는지를. 한편에서는 식품 제조사들이 상품을 이제 원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어서 대략 개수를 줄이고 가격은 유지해서 저렇게 된 거다. 실제로는 개당 가격이 오른 거죠. 뭐 저런 얘기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 되게 사람들을 우습게 봐서 저러는 거다. 저 상품을 만약에 사람들이 사지 않았다라면 저렇게 했을까? 뭐라는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가격은 그대로이면서 용량을 줄인 걸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업계 고육지책이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꼼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풀무원의 핫도그 한 봉당 4개, 5개이던 걸 4개로 1개 줄인 거죠. 뭐 이런 현상들을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결국 저러면은 고객들이 저 상품을 안 사는 게 맞다, 이런 이제 의견들도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꼭 풀무원 핫도그를 사야 되냐라는 거죠. 풀먼이라고 하는 대기업 브랜드 말고 중소 브랜드의 핫도그가 있어요. 품질이 특별하게 차이가 나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냐? 아, 풀먼 핫도그 말고 다른 중소 브랜드의 핫도그를 가격 싼걸 찾아서 먹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지금처럼 힘든데 고물가 때문에 이제 서민들의 지갑이 말라가고 있어서 답이 안 나오는데, 그 답을 찾는 대안이 그게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대기업 브랜드 상품만 고집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빵, SP 삼립, 무조건 SP 삼립을 무조건 고집해야 되나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P 삼립에 빵 말고 있잖아요. 다른 중소 브랜드에 이제 빵들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SP 삼립에 눈물 젖은 빵, 뭐그 이야기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어떻게 먹냐라면서 SP 불매운동이 2020년, 2022년 10월달에 있었죠. 사람이 죽었는데 미래가 구만리 같은 20대 여성이 죽었단 말이에요. 기계에 직원이 끼어가지고 사람이 죽었죠. 근데 그것도 한참 뒤에 발견됐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도 그 죽었던 그 옆장소에서 계속 일하게 만들었어요. 미흡한 사후 대처가 논란이었는데 그게 해결됐냐? 해결 안 됐죠. 지금도 계속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SP 삼립 빵을 사 먹는다. 지금 고민스러운 이야기죠. SP 삼립의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오르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죠. 2017년에서 2022년 9월까지 37명이 끼거나 넘어지는 등 다치는 게 계속 발생했는데도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식품 제조사의 모습입니다. 작업 환경 개선도 안 하고 시설 투자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게 그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몸에 안 좋은 핫도그, 빵안 먹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간식 같은 걸 아예 이제 안 먹고 사는 시대가 점점 이제 확산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이래저래 많이 힘들고 어렵고 씁쓸한 현실이죠. SPC 불매가 그 당시 있었을 때 가맹점 피해가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SP 삼립의 허회장이라고 하는 이가 매우 사람으로 대접 안 하기 때문인 거죠. 뭐 그게 지금 바뀌었냐? 지금도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잊어버렸죠. 풀무원의 핫도그 개수가 줄었어요. 풀무원 핫도그를 불매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사 먹어야 되겠습니까? 소비자들을,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고객을 매우 우습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뭐 일부 극소수의 블랙 컨슈머, 개또라이들이 또라이 짓을 해서 모든 소비자들이 다 그런 것처럼 이제 느끼게 하는 언론 이야기들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손해를 보고 억울해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지내죠. 그러는 것들이 관성이다 보니까 대기업 재벌들, 식품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을 매우 우습게 보는 경향이 심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우려스럽고 더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될 겁니다.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조심도 조심하면서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게 필요한지 잘 궁리해야죠. 잘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참 많은 고민,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게 요즘이죠.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저렇게 식품 제조사들이 저러한 행동들을 하는 거 보면 더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중량 줄이고 뭐 이래저래 하면서 계속 이제 눈속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상품들을 철저하게 불매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좀 접근해야 됩니다. 마트 장보기가 무섭다라고 얘기하죠. 윤석열이 일본에 다 적선하고 뒷주머니 차고 일안 하고 쇼핑도 아니고 보수 중에서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다 권력층을 차지하고 막장짓을 하니까 저게 뭔가 싶은 거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이래저래 이제 사는 게 씁쓸하더라는 겁니다. 크기 줄이고 양 줄이고 이래저래 해서 저기네들은 잘 먹고 잘 살려나. 참 저렇게까지 하는 꼼수들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뭐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제 갈수록 이제 비닐에 가스 넣어가지고 더 빵빵하게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이런 짓을 하면 온라인에서 생매장 당하는데 식품 제조 대기업은 인건비니 재료비 덜 먹이면서 그냥 저렇게 하도 그냥 끝인 거죠. 파리바게트 빵도 2600원 하던 거 3100원 올리고 참 어이가 없더라는 거죠. 저렇게 해도 사먹을 걸 알기 때문에 식품 대기업들이 저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러한 모습들을 벌리는 식품 제조사의 불매로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식품 제조사가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 어느 때든 계속해서 우습게 보고 서민들을 소비자들 상대로 더 가격으로 장난질 치려고 하는 게 저들일 거다. 이런 생각들이 좀더 많이 들었습니다. 참 나라 꼴이 너무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